아이폰을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 혁명을 일으키며 멀티터치 인터페이스와 앱스토어 모델을 도입, 개인용 기기의 사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기업은 애플.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인 넥스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기술의 선두주자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며 수소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한 기업은 현대자동차.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웹 검색의 정확성과 관련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고 정보 검색 방식을 재정의한 기업은 구글. 철강 생산 기술의 혁신과 고품질 철강 제품을 생산하여 글로벌 철강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 한국 기업은 포스코. 윈도우 운영체제를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대중화하고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을 가속화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전기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며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거리 전기차 여행을 가능하게 했으며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한민국 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확장한 기업은 카카오. OTT 기업의 선두주자로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전통적인 TV 네트워크와 경쟁하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한 기업은 넷플릭스. 펜티엄 프로세서를 통해 PC의 성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고 컴퓨팅의 복잡한 작업을 가능하게 한 기업은 인텔. 갤럭시 S 시리즈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기술의 혁신을 주도하고 고화질 AMOLED 디스플레이로 시장 기준을 높인 기업은 삼성전자. 조립식 가구와 셀프 서비스 웨어하우스 모델을 도입하여 가구 쇼핑과 조립의 방식을 혁신, 가구 소매업의 패러다임을 변경한 기업은 이케아. K뷰티의 선두주자로서 헤라, 설화수 등 혁신적인 화장품과 뷰티 제품을 개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한국 뷰티 트렌드를 이끈 기업은 아모레퍼시픽. 워크맨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를 통해 음악 감상의 이동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개인용 오디오 시장을 창출한 기업은 소니. 햇반 즉석밥과 같은 혁신적인 식품 제품을 개발하여 식품 산업에서의 편리성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한 기업은 CJ제일제당. 콜라 판매 1등 기업으로 음료를 통해 브랜딩과 글로벌 마케팅 전략으로 식음료 산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한 기업은 코카콜라. 에어 조던 농구화를 통해 스포츠 마케팅과 패션의 결합으로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혁신을 주도한 기업은 나이키.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해 맞춤형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하는 디스커버 위클리 기능으로 음악 스트리밍 경험을 개인화하고 혁신한 기업은 스포티파이.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차량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자동차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업은 토요타. 스토리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자들이 일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고 소셜미디어의 인터랙션을 재정의한 기업은
인스타그램. 개인의 집을 여행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전통적인 숙박 산업에 혁신을 가져오고 새로운 여행 경험을 창출한 기업은 에어비앤비. 고품질의 스마트폰과 가전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여 기술 소비재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이루고 가성비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 기업은 샤오미. 중국 최대의 검색 엔진을 운영하며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검색 알고리즘과 사용자 경험을 지속적으로 혁신한 기업은 바이두. 대한민국 최대의 검색 엔진과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 소셜 네트워킹과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혁신한 기업은 네이버. 창의적인 블록 조립 장난감을 통해 아동 교육과 창의력 개발에 기여하여 세계적인 장난감 브랜드로 성장한 기업은 레고.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 전통적인 택시 서비스 모델을 변화시키며 운송업계에 혁신을 가져다 준 기업은 우버.